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6월 25일 오후 4시를 넘었습니다. 6.25 6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요사이 걱정하는 시민들이 모이면은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월남골이 되는 거 아니냐? 월남골이 되는 거 아니냐? 월남은 1975년 4월 30일에 공산화가 됐습니다. 그때 월맹군이 탱크를 몰고 우리의 청와대에 해당하는 독립궁 철문을 부수면서 들어감으로써 월남 정부는 항복을 하고 지도상에서 사라지고 월남이 공산화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 13일 뒤, 5월 13일, 1975년 5월 13일, 날짜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월남을 탈출한 우리 교민들이 LST 두 척에 타고 부산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부산항에 가서 취재를 했습니다. 바로 저 옆에 유양수 대사가 계셨어요. 당시에는 대사를 그만두고 어떤 국영기업체를 이끌고 있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제 옆에 있어가지고 제가 대사님 감상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유양수 대사는 이분이 5.16 주최 출신입니다. 군 장성 출신이신데 월남 대사를 할때 바로 평화협정이 맺어졌습니다. 1973년이었습니다. 유양수 대사는 미리 평화협정 안을 알아가지고 본국으로 귀환을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그 보고를 듣더니 TV 대통령한테 가서 꼭 미국 이 들이미는 이 평화협정을 거부하라고 이야기를 하라 라고 다짐을 합니다. 다짐을 받습니다. 꼭 전하라고. 이대로 가면은 1, 2년 안으로 월남이 공산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양수 대사가 돌아와서 티우 대통령을 만나서 미국 제안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티우 대통령은 자신도 동감한다. 그러나 닉슨 대통령이 계속 압박을 하니까 과연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닉슨, 키신저의 압박에 견디지 못하고 티우 대통령이 자살 문서나 마찬가지인 평화협정에 서명하고 말았습니다. 평화협정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당시에 우리나라 38도선과 비슷한 17도선이 붕괴선으로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월맹은 17도선을 지키지 않고 15만 명의 정규군을 월남으로 들여보내가지고 장걸 속에서 베트콩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트콩 하면은 외국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를 했느냐? 아, 베트콩은 공산주의 집단이 아니다. 월남의 독재 정부에 대항하는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반정부 세력이다. 민족주의 집단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선전선동에 놀아난 것이었습니다. 베트콩은 철저하게 월맹의 지휘를 받았습니다. 즉, 월남전쟁이라는 것은 월맹이 국제 약속을 어기고 17도선 남쪽으로 공산군을 들여보내가지고 마치 반정부 세력으로 자발적 반정부 세력으로 위장을 하니까 세계 언론이 거기에 놀아나가지고 월남 정부만 집중적으로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73년 평화협정에 의해서 17도선 남쪽으로 내려오는 15만 명이 넘는 월맹 정규군은 그대로 두고 베트콩이 점거한 땅도 그냥 두고 주한미군은 물러난다. 아, 주월미군이죠. 주월미군은 물러나는 걸로 해가지고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티우 대통령은 이렇게 하면 공산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닉슨 대통령은 만약 공산군 측이 약속을 어기면은 강력하게 응징하겠다. 나를 믿으라고 했지만은 그 닉슨 대통령이 1년 뒤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 직전에 하야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들어온 포드 대통령은 의회가
월남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법안을 통과시켜서 꼭꼭 묶는 바람에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상태를 잘 본 월맹이 드디어 1975년 초에 노골적인 대공세를 펴가지고 한 달 만에 적화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때 월남에는 군대가 병력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싸울 의지가 없으니까 그게 아무리 효과가 없고 말았습니다. 미군이 철수할 때 남겨놓은 비행기, 탱크 그것 가지고만 싸워서도 지킬 수 있었지만은 싸울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또 돈 많은 사람들은 외국으로 다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티우 대통령도 결사항전하지 않고 대통령직에서 사임한 이후에 외국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지 군대가 배부른 군대를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 사태와 지금 한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태의 공통점은 뭐냐?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첫째, 지도층이 부패하거나 무능하거나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지도층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미국에 의존했습니다. 미국의 국방을 의존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비슷한 면입니다. 그리고 월남에서는 월남 사람들이 호지명을 존경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호지명. 한국에는 김일성을 존경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없는 건 아니지만은. 이것은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17도선 남쪽에 들어와 있는 15만 명의 월맹 정규군을 두고 미군만 빼냈다. 요거는 어떤 점에서 우리하고 비슷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앞으로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남북평화협정을, 종전, 6.25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한미동맹 해체하고 주한 미군 나가라. 요렇게 하면서 북한은 계속 핵무기를 갖게 되는 이런 구도와 비슷합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한미동맹은 빠지고 핵무장하지 않는 한국만 남게 되고 한국 안에 친북 세력이 강하다. 이래 되면은 월남 꼴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구조적으로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또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민족주의. 공산당이 민족주의로 위장을 해서 침투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마치 민족주의자로 위장을 해가지고 한국 속에 근거지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민족 공조라는 이런 대남 적화 전략을 만들어가지고 민족주의라는 것을 확산시켜서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줄이고 반대로 이승만, 박정희 등등 한국의 주류 세력을 친일파 내지 친일파 옹호 세력으로 모르는 이런 무기로 민족주의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월남하고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도 있어요. 지금의 대한민국 월남과 다른 점은 우리 국군의 정신력이 월남군의 정신력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직은 튼튼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가졌던 지정학적 가치와 월남이 가졌던 지정학적 가치를 비교할 때 한국이 훨씬 큽니다. 한국은 지금도 5대 공업국입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에요. 재래식 군사력은 세계 8위입니다. 그리고 조금 줄어들었지만은 약 30%의 애국 세력이 있고 김정은을 뭐 호감을 가진 사람 70%라고 하지만은 김정은 치하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동시에 지난 70년 동안 건설한 좋은 제도와 법치와 중산층이 있습니다. 중산층은 자기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직장도 있습니다. 그것을 김정은한테 뺏기려고 하는 사람, 갖다 바치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잠자고 있을 뿐인데 만약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들고 일어난다면 월남식으로 공산화 될 가능성은 별로 없죠. 또 하나 월남과 한반도가 크게 다른 게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월맹은 핵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호지명 정권은
아주 상당히 도덕적으로 깨끗한 면이 있어가지고 남북한 월남 민족으로부터 다 존경을 받았는데 오늘의 김정은은 부패하고 악질적이고 반인류 범죄 집단이고 하는 면에서 호지명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도덕적 정당성이 약한 것입니다. 약합니다. 자, 이렇게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한국이 월남식으로 공산화되지 않을까 한다면은 만약 된다면은 그것은 국민 책임입니다. 국민의 분별력이 진위 분별력, 피하 구분 능력 그리고 도덕적 분별력이 망가진다면은 대한민국은 자기가 가진 것이 다 탈취당하고 김정은에게 넘어간 상황을 보면서도 눈만 꾸벅꾸벅하고 기껏 외국으로 재산 빼돌리고 외국으로 이민 가는 정도로 대응을 하고 손에 총을 들고 몽둥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우리 정부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싸워서라도 지키겠다고 이렇게 눈에 핏발이 돌 정도의 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하지 않는다면은 월남으로 갈 가능성이, 월남꼴을 당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월남형 공산화냐, 아니면 독일식 자유통일이냐 하는 것을 결정할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밖에 없습니다. 지금 월남과 비슷한 점, 다른 점을 가지고 아무리 머리를 써도 거기서 해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해답은 국민들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만 대한민국 미래가 결정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어마어마한 물질적 발전을 이루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자유통일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북한은 모든 것을 걸고 수백만을 굶겨 죽이면서까지 핵무기를 개발해가지고 이 핵무기를 혁명의 보금으로 삼아서 그리고 남한에 구축한 거대한 자기들 말로 민주주의 혁명 세력 이 두 개를 연결시켜서 하나는 전략 무기고 하나는 정치적 무기니까 이걸 연결시키면은 전술적 집단밖에 안 되는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은 무력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뒷받침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은 이제 한국을 포기할 것이다. 우리는 만약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면은 통일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앞으로 지금의 월남식으로 친미국가 행세도 하겠다. 이렇게 거래를 할 자신을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지금 미국과 월남이 매우 친합니다. 왜냐? 중국을 공동의 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된 북한이 만약 한반도를 통일하면 미국에 그런 접근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것까지 미국이 계산한다면 굳이 한국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 굳이 한국을 지킨다고 북한이 핵무장하는 사태를 그냥 둘 것이냐? 차라리 한국을 포기해가지고 북한이 핵을 포기한 다음에 미국 편이 되는 것을 더 바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안전과 핵을 맞바꿔버리는 거죠. 이 안보라는 것은 무너지면 다시 일으키기가 힘듭니다. 경제는 무너지면 다시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안보가 무너진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가 김정은한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삼성전자도 김정은 회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월남은 자위의지가 망했습니다. 쉽게 간단하게 모든 것을 월남은 인구도 많고 물자도 풍부하고 군사력도 강했지만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싸워야 한다는 의지가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배부른 군대가 가난한 거지 군대한테 망했던 것이죠. 월남의 평화협정과 비슷한 한국의 평화협정이 맺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 점에서는 월남 공산화와 대한민국의 어떤 현재 위치가 같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이 평화협정을 잘못 맺어가지고 망하는 두 번째 나라가 되지 않으려면 국민들이 독한 마음을 먹고 자위의지를 확산시켜가지고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외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